여성분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요. 근데 탁구는 많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최혜은의 서브. 정말 파이팅 있는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걸 투올 네트 걸리고 말은 그런 네. 부분의 위치를 잘 잡아줘야 되겠죠. 그걸 또 잘 끌어올려야 되는 그럼요. 그런 공들이요. 네. 네, 그러나 1년 선후배 사이 두 선수 적으로 만났습니다. 김서윤의 지금 3패인데 김서윤 선수가 자 서브 그렇죠. 네. 네. 최혜은의 서브 아 덮쳐냅니다. 개인 단식 4번 나와서 아직 승리가 없거든요. 네. 아 네트 맞구나. 그런 부분에 간결해진다면 최혜은 선수는 더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 시원하게 해서 김서윤 3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자 랠리에서도 선수를 이겨냈던 그 느낌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김서윤 조금씩 더 먼저 준비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서브 득점 김서윤 9대5로 앞서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석점차 조금 더 가까워져 있습니다. 네트 막 포인트 김서윤 아, 아 네. 보헤드 플릭이 승을 하면서 마지막에 1위 차지했다는 거 참 재미있게 희한하게 흘러가는 시즌입니다. 그러니 뭔가 만들 수 있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네. 아 걸리네요. 0대2 네트 맞고 나가는 김세용 1대2 그렇죠. 자 2대2 동점 그 공을 안 주기 위해서는 최현 선수는 짧은 플레이 또 변화 있는 플레이를 구사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길게 나오는 건 다 네트 맞고 나가 초반엔 최윤이 첫 번째 게임도 잘 풀어갔고 두 번째 게임도 잘 풀어가고 있는데요. 아, 이번엔 서브 득점 쳐봤습니다만 정확하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또 긴 서브 이번엔 지켜내는 김 준비하면 좋습니다. 보통 길게 넘으면 빠르게 넘어가니까 또 빠르게 넘어오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따르는 작전을 선수들은 이미 다시 김서윤이 5대4로 앞서 있습니다. 아 맞지 못합니다. 다시 따라 붙고 있습니다. 떴어요. 아 좋아요. 그리고 동점 상황 자 다시 앞서가는 김서윤 아 최윤 역시 선수는 잘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아, 자 이번엔 공략 잘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최윤의 서브 아 좋아요. 아! 그럼요. 넘어지는 순간까지도 라켓 각도까지 테이블로 맞추는 네. 그런 감각 좋았죠. 자, 그리고 한 점 차에 불과합니다. 아, 좋아요. 리시발 전 4위를 할 수 있었는지 이런 작은 플레이 하나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매치 포인트 김서윤 아. 네트 맞고 나가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